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그것을 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에 모든 것을 집중하세요. 랄프 마스턴.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걸어서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낮에는 아직까지 늦더위가 남아있는데, 확실하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그리고 창천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조깅하는 사람, 뭐, 걷는 사람, 그리고 창천 안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제, 족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이제,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서해선 홍성에서 송산 등 4개 철도 사업 영명이 확정됐고요. 그리고 GTX-A 운정에서 서울, 운정역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을 텐데, 이제 운정중앙역으로 이름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기쁜 소식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서해선 구간이 홍성에서 송산까지, 합덕역, 인주역, 안중역, 향남역, 화성시청역, 서화성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이제 굵은 표기가 이제 권고안 채택해가지고 이번에 역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이번 연도에 11월 달에 이제 합덕에서 충남 홍성에서 이제 서화성까지 송산까지 이제 연결되는 말 그대로 서해선 일부 구간이 또 개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서화성에서 원시까지가 아직 이제 시화호를 건너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안산선 공용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좀 딜레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서화성역에서 원시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한 2년이 지나게 되면, 제가 보니까 운정에서, 이제 운정중앙역이 아닌 운정, 뭐 서해선 운정역에서 26년까지는 이제 연결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운정에서 충남 홍성까지, 합덕역까지 한 번에 환승 없이 갈수 있다라는 반가운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또 GTX-A 운정 서울역 구간, 이제 운정 중앙역을 해가지고, 킨텍스역, 대공역, 연신내역, 서울역, 이렇게 확정됐는데, GTX-A 구간에서 이제 운정 중앙역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역명이 확정됐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서해선 파급 효과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시아오를 갖다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일산에서 원시까지 그리고 이제 합덕에서 서화성까지 이제 송산까지 이제 서화성이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있는 쪽인데 아직 신세계에서 이제 삽을 지금 못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화성역까지 연결이 되고 한 2년 정도 후에 신안산선 공용하는 구간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제 고양시뿐만 아니라 충남 홍성 그리고 화성 그리고 안산, 시흥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교통이 편리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보니까 이제 GTX-A 역명 확정됐는데, 운정 중앙역, 킨텍스역, 대공역,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 평택 지제. 이 평택 지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랩에서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한것 같고요. 용인 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예 이제 구성역으로 이제 역명이 확정됐고 성남역, 수서역, 삼성역, 서울역, 연신내역, 대공역, 킨텍스역, 운정역이 아닌 이제 앞으로 운정중앙역으로 이제 이름을 갖다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운정역은 서해선하고 이제 경의중앙선에 있는 운정역이 될것 같고 이제 GTX-A는 운정중앙역으로 이제 12월 개통 예정 목표로 지금 막바지 뭐 차량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업 시운전은 한 10월쯤에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직도 지금 GTX-A가 연말 개통을 뭐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감스님들 만이라도 주변 분들한테 GTX-A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9, 10, 11, 12, 12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짜
4개월도 남지 않았고, 한 10월쯤에 영업 시운전하게 되면 정말 지방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관심을 보일 거고요. 이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지금 운정 차량 기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동차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8일 전에 지금 현재는 차량 시운전을 하고 있고, 이제 영업 시운전이 이제 빠르면 뭐 10월에서 뭐 11월 사이에 영업 시운전을 갖다가 할 예정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한번 영업 시운전 하기 전에 한번 더 방문해서 감스님들께 또 이야기 드리면,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이야기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톡방에서 좀 괜찮은 이야기 하나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생각이 대물림 되는 것이고, 최악의 환경이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부모의 사상이 대물림 되는 것이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생각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내집 마련 할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집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집 마련은 힘들 것 같아, 나는 내집 마련 이번 생에는 글렀어, 나는 지금의 이 순간에 만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생각을 갖다가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정말 작게라도 실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하게 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경 탓, 부모 탓, 뭐 조상 탓, 나라 탓, 이런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감스님들만이라도 꼭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9, 10, 11, 12.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각자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찐팬분이 가족여행으로 지금 괌을 갔는데 저에게 이렇게 멋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젠가 제가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여기 제주도 아닙니다, 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바다 빛깔이라든지 하늘 빛깔이 다르다. 저도 괌 가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멋진 괌 사진을 혼자 보기가 너무 너무 좀 아까워서 감스님들하고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내가 괌은 지금 못 갔지만 괌 사진을 보시고, 대신 내가 지금 괌의 하늘과 괌의 바다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감사스마일이, 원래 감사스마일 TV 라이브가 이제 목요일 날 거의 이루어졌는데, 제가 목요일 내일 일정이 하나 있어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추석 이후에 은평구하고 고양시 부동산 시장 전망, 하반기에 내집 마련해도 될까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반기에 내집 마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 간만에 수익금산투자원 이승민 대표님 사무실인 승부동산에 가서 제가 오늘 이승민 대표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향동하고 더근에 만약에 대표님들 시간 되시면 또 향동 분위기라든지 더근 분위기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은평구하고 고양시 부동산 시장 오늘 하반기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또 추석 이후에, 보통은 추석 이후에 의사결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제가 한 15년 동안 보면서 추석 전에는 이사도 가지도 않고요, 정말 뭐 임장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이제 많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3시 반에 꼭 감스님들 함께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A 파주기점 역명 운정중앙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도 내심 운정역으로, 지금 양쪽이 경의중앙선도 운정역, 여기도 운정역, GTX-A 운정역, 이게 같으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이름이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정중앙역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GTX-A 등 연내 개통을 앞둔 4개 철도 노선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고요. 윤진환 철도국장님은 역명을 확정해서 철도 노선을 고시하는 등 철도 개통을 위해서 준비가 시작된 만큼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GTX-A뿐만 아니라 서해선, 충남 홍성에서 송산까지 연결되는 이런 구간들도 11월, 12월 개통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스님들만이라도 마음속으로 응원 많이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고향신문에 개통 앞둔 GTX-A 이용률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려면 나의 제안으로 해서 청소년이 바라는 고향시 변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관련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GTX-A 노선, 다시 말해가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은 경기도 지역의 서울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건설 중인 노선이고, 현재 수서에서 동탄까지 개통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를 포함해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올해 말 개통하는데, 이제 파주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개통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수서 동탄 구간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연계교통수단의 부족과 그리고 삼성역하고 서울역이 지금 미개통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삼성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고, 서울역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 삼성역과 서울역이 개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연계교통수단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올 전반기에, 제가 6월인가 5월달쯤에도 제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뭐 TF팀을 뭐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대공역과 중앙, 그러니까 대공역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의 버스 정차 확대를 제안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고양시에 뭐 대공역하고 킨텍스역이 지금 이제 12월 28일 날 개통을 하는데, 그나마 킨텍스역은 그나마 괜찮은데, 대공역에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대공역 중앙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1000번이라든지 1200번, 1500번 등이 이제 대공역 중앙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요. 또 빨간색 버스로 유명한 광역급행이라든지 직행 좌석 버스 같은 경우에도 3800번과 9700번을 제외하게 되면 대공역 중앙버스 전용 차로로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지 않고, 또 1000번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급행버스 이용객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0번이라든지 1500번, 그다음에 지금 이 청소년이 이야기했던 1200번 등이 일단은 대공역 예, 정차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공역 버스들의 중간 정차는 어렵다고 할수 없다. 정차만 하지 않을 뿐 이미 대공역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도를 띄워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드렸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갖다가 하나 띄워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를 제가 좀 놓쳤네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대공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GTX-A 공사를 갖다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미성 지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여기가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직구거든요. 구멍으로 쭉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대공역을 갖다가 이제 환승을 하게 하려면 이 대공역을 이용하는 이 중앙로에다가 버스 전용차로라든지 여기에 환승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조금 약간 불비하다라는 지금 지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대공역을 갖다 이용하려면 이 GTX-A 쪽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마을버스라든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농로길이고 그렇게 지금 포장이 지금 안돼 있는 도로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GTX-A 대공역으로 접근하는 것조차가 지금 약간 좀 불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쪽으로 해서 지금 3호선 환승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제가 지금 이 커서가 있는 이쪽으로 버스를 갖다가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버스나 마을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경의중앙선하고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별도로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고, 역사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나가는 통로, 이 주차장으로 나가는 통로로 해가지고 걸어서 만약 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것 같다라는 감사 스마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었고, 두 번째로는 GTX A 정차 시간표하고 환승 시간표 연계를 제안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지적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6분이라는 이제 GTX A 배차 간격이 촘촘하다 보니까 뭐 8분이라든지 10분이면 모르겠지만, 6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 그리고 조금 길어진다고 하면 8분이기 때문에 큰 환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이제 3호선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환승을 하는데 조금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이 지도만 보고는 어떻게 환승 통로를 만들었고 어떻게 환승을 갖다가 하는지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다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서해선 개통하고 난 뒤에 이제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서해선은 같은 플랫폼에 이제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사람들이 막 내리고 승차를 할 때는 안전사고에 또 위험도 있고, 그리고 3호선까지 이렇게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3호선이 예전에는 이제 경의중앙선하고 이제 교외선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해선이 개통하기 전에는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환승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블 역세권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 지어 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5개 이제 환승 경과장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것 같기 때문에, 이런 환승하는 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울교통공사라든지 또 고양시 또 TF팀이 물론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런 대중교통을 갖다가 접근하는 이런 방안도 물론 좋겠지만, 같은 지하철 역 내에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환승 통로를 갖다가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까지 촘촘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킨텍스 역하고 킨텍스 전시장의 지하보도 설치를 제안한다라고 무빙워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킨텍스 전시장하고 킨텍스역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 행사 관람을 위해서 고양시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킨텍스를 통해서 킨텍스역의 수요 증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승원 뭐 7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이신 이승원 님께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킨텍스역은 그나마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리고 킨텍스역은 말 그대로 GTX A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운정중앙역하고 킨텍스역은 버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대공역이다. 그래서 대공역을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이게 개통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공영주차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미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획에 반영하셔가지고 개통하고 난 다음에라도 이런 것들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 서해선, 그리고 또 연말 개통한 교외선에서도 GTX A가 원활하게 환승이 될수 있도록, 환승이 쉽게 될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조금 챙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감사 스마일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 A 개통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개통 앞둔 GTX A 이용률하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려면 정말 청소년이 이런 제안을 갖다 했다. 물론 많은 기성 세대들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는 있지만,
말을 갖다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대공역의 특수성, 그리고 그 주변에 그린벨트라는 것들 때문에 이거를 또 마음대로 행위를 갖다가 또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개통하기 전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통하고 나서라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환승이 용이하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지금 이제 이 뚜껑을 덮어놓고 지금 공사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도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아, GTX-A 개통을 갖다가 연말에 하는지 이제 알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고양시에 많은 분들이 이 GTX-A 개통을 갖다가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뭐 GTX-A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GTX-A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양시에 더 좋은 소식들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감사 스마일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일잘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감사 스마일하고 함께 라이브 함께 소통하는 시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정말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